헬로? 오늘 김장했습니다, 어머니랑. 쌈 중에서 이 절임 배추, 저는 이 쌈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상추보다 이게 더 맛있지 않나요? 최고네. 이거 먹으려고 김장하는 거죠. 1년에 한 번씩. 확실히 오겹살이 기름이 더 많으니까 부드러워요. 같이 삶았는데도. 앞다리살. 저는 사실 수육은 삼겹살, 오겹살 이런 것보다는 앞다리살이나 목살을 더 좋아해요. 식감이 삼겹살이나 오겹살은 부드럽잖아요. 좀더 느끼하고, 앞다리살이나 목살은 비계가 좀 적으니까. 쫄깃쫄깃합니다. 이것이 고기는 씹는 맛입니다. 씹어야 맛이라는 말, 맞는 말입니다. 오늘도 행복의 나라로 가버려요! 제가 전자레인지로 소고기 수육도 하고 돼지고기 수육도 하고 많이 했었잖아요. 근데 그 전자레인지로 만든 수육 영상에 이제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은 뭐 괜찮았다, 맛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삶는 게더 맛있지 않냐, 뭐 이런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, 가끔. 당연한 겁니다. 편하게 한잔 먹는 영상인 거지, 그게 맛이 훌륭하다 그래서 한게 아니에요.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거 쉽지 않잖아요. 보쌈 삶는다는 게, 고기 삶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. 그런 혼술족들을 위한 노하우 같은 거죠. 분명히 말씀드리지만, 한 시간 동안 삶는 게 부드럽고 훨씬 맛있습니다. 김장 아직 하신 분들보다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, 올해 김장하실 때는 고기 두 가지 부위를 한번 삶아 보세요. 아, 괜찮네.
초장 생각 안 납니다. 필요 없어요. 아, 저도 나름 음식 좀 해봤다고 해봤는데, 어머니랑 김장 해보니까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. 어쩜 그렇게 손이 빠르신지. 아, 참, 민망해서 혼났습니다. 적셔? 오겹살이 어떻게 이렇게 모양이 잘 살았지? 제가 삶았지만 잘 삶았어요. 맛이 좋아. 밥 드세요, 여러분. 술만 먹으면 속변입니다. 야, 이게 들어가겠나? 아씨, 큰일 났네, 이거. 너무 크게. 녹화를 얼른 끝내고 달려야 됩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운 밤 보내시고요. 맛술하세요. 구독!